20여 년의 지중해 애플 러브 라이프. 지중해 사랑에 품뻑 빠져서 남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많은 색과 빛의 사랑에 빠져 작품들을 남겼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읊조린 요 고백들이 작가님의 인생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지중해 20여 년의 작업 과정을 에필로그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를 이제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전시를 가지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여기 현인 갤러리 김현모 관장님께서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됐고요. 와, 작가님,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작품들을 쫙 보면서 지중해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 작품인데요. 오, 요건 제목 자체는 태양은 가득해요. 그 포지타노라고 남쪽 이태리의 네.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돌다 보면 가장 그 지중해 빛색이 이런 꽃 색깔이라든지 하늘색, 물색이 가장 지중해적인 그 장소고요. 가장 쨍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쨍하다. 이렇게 위비드하면서 투명하면서 밝고 명랑하고 와랑와랑하고 네. 그런 색감이나 느낌을 이게 제일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제일 마음이 들어갑니다.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국의 동양적인 정서가 느껴져요. 프랑스에서 초대받을 때도 그 전시 제목이 이제 불어로 이제 마벨 프랑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내가 본 프랑스거든요. 그 제 한국적인 시각으로 본 지중해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렇게 약간의 누가 보면 오방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빛을 이제 강조하려고 지금 약간 이미지를 좀 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어저께 날씨 좋을 때 이게 한라산 이게 도로를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니 내가 지중해 빛이 나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시 끝나면 제주도 풍경을 이제 지중해적 그 시각으로 표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한국의 지중해를 찾았으니까 이제 더 깊이 있는 색감들로도 많이 연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